구름이네 1인가족님께서 주신 러브체인을 지금 신고 있어요. 제가 이거는 화분업 만든 거, 밑에는, 제일 밑에는 굵은 마사 깔고, 수축마사 펄라이트 깔고, 그 다음에 화분업. 근데 제가 구름이네님 러브체인을 이제 잘랐는 거를 삽목하는 걸 봤거든요. 심으시는 거를. 이렇게 여기가 일종의 동그란 거 있죠? 동그란 거. 여기서 뿌리가 나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심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도 이렇게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걸 이렇게 다 넣었어요. 미리. 하나하나 이렇게 다 펼쳐서 넣고, 여기 보면 알뿌리 같은 게 생긴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여기, 잡혀요. 동그란 거. 여기서 뿌리가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다 뿌리가 생긴다고. 그래서 요거를 묻어줄 거라요. 물을 묻어주고, 묻어주고, 요것도 묻어주고, 그리고 여기를 흙을 덮어줄 건데, 여기 보면 묻으실 때 여기 앞에 부분 있죠? 이게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싹이 이렇게 새순이 나가는 부분을 묻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잘라 오신 이 부분, 여기를 묻어야 돼요. 네, 제가 구름이네 힐링 가드님 하는 거 열심히 봐놨어요. 어디를 묻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흙을 잘못이 덮어줄 거라요. 잘못이 덮어주고. 보시고, 다음에 얘들이 제가 하지 않게 돌로 눌러줘야 된대요. 안 그러면 썬다고. 돌도 준비해 놨어. 뜨지 않게. 너무 크다. 작아. 뜨지 않게 눌러주라 그러셔서. 자, 이렇게. 그러면 중심을 잡아주고, 이렇게 얘들이,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야들이 내려가더라도,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여기 덜렁거리지 않는다고 여기를 좀 눌러주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심었습니다. 요거는 반양지에다가 키워야 되더라고요. 반양지에 키워야 되고, 그리고 보니까 요거 잎을 만져봤을 때 도톰하면 물이 많은 거고, 얇으면 물을 저면 간수로 주라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잘 키워보겠습니다. 힐링가드님. 그러면 힐링가드님 잘 키우겠습니다. 이거는 구름이네 힐링가드님께서 주신 흙밥사입니다. 제가 여기 드러나는 거는 뭐냐면 밝은재입니다. 밝은재. 쿠팡에서 산 밝은재. 이를 제가 이렇게 가루를 묻혔습니다. 보통 물에 태워서 하셔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다육이라서 제가 이렇게 묻혔어요. 뿌리 밝은재. 그 다음에 요거는 제일 밑에 세척마사, 세척마사 대립 깔고, 그 다음에 펄라이트 깔고, 다육이 흙 넣었습니다. 요
커. 요 블랙 좀큰 통이에요. 큰 통이죠? 작은 통 아니죠? 큰 통. 요 커. 종이컵보다는 많이 커요. 이컵 기준으로 해서 바닥은 1이고 용토는 2, 사냥초는 2, 계피가루는 종이컵 하나, 혼탄도 하나, 펄라이트 하나, 중간마사 둘, 녹석토 둘, 이렇게 적어놓고 사용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흑법사를 심어줍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중간에다가 흙을 넣어요. 그다음에 중심 잡고 이렇게 잡아주고. 중심이 잡혔죠? 벌써. 요렇게요. 요렇게 콕콕콕콕콕 하고 얘 이렇게 잡고 콕콕콕콕 두들기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다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중간 세척마사 중간 세척마사. 아, 참, 그거 안 넣었어요. 촌진삭. 촌진삭을 넣어야 되죠. 아하, 촌진삭.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촌진삭. 사르르 넣고, 촌진삭. 자,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하고, 잡고, 탁탁탁, 들기고, 그다음에는, 자, 중간 세척마사 깔고, 닫습니다. 바로, 스위치 안 가고, 방근을 넣다가, 반향지로 갔다가 그리고 나서 사각망이 쳐져 있는 햇볕으로 나갑니다. 자,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자, 대치에 구루미네 힐링 가드님이 주신 제가 봐서는 까라솔 같아요. 제가 이제는 대충 보면 감이 와예. 까라솔 맞는 것 같아요. 안 적혀 있는데 제가 요렇게 묻혔어요. 여기에 뿌리 밝은지 이렇게 묻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저거 뭐고 제가 밑에 세척마사 대리 깔고, 그 다음에 플라드 깔고, 다육이 헉 넣어놨는 거라 해.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심어줄 거라 잘은 못해도 아무래도 자꾸 하니까 얘 속도는 조금 빨라지. 아무래도 지금
다육이 화분갈이를 한 50개 이상을 했거든요. 50개 이상 하니까, 조금 속도는 많이 빨라졌어요. 처음에, 뭐, 하루에 뭐, 처음에는 하루에 3개 했지. 3개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10개 하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이제 낡아갔지.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요렇게 하고, 그다음에 잡고 톡톡톡 크기 여기를 잡아주고 하면서 이제 높이를 조절하는 거라요. 이게 많이 신경 쓰면 위로 당기면서 이렇게 살살살살 늘겨주면 돼요. 됐지? 중심 잡혔지? 총진사. 잡고, 톡톡톡, 톡톡톡. 밝은 재 만지시고 꼭손 씻어야 돼요. 이게 밝은 재가 일종의 농약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세척마사 중립. 마지막 하는 거래요. 솔로 요 위에 묻었는 거 탈탈탈 닦아주면 돼. 흙은 이렇게 잡고 이렇게 솔로 이슬 소리죠? 이렇게 하시면 깔끔합니다. 이렇게요. 깨끗해졌죠? 예뻐졌죠? 다이소 1,000원짜리 화분을 사면 이 면이 이렇게 날카로워요. 그래서 제가 종이 테이프로 이 면이 날카로워서 나중에 뭐 잡아야 될때 손이 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종이 테이프로 다 이렇게 밑에 붙였습니다. 똑같이 세척마사 대리 펄라이트 다육이 헉. 루미네 힐링가든님께서 주신 다육이. 이름은 모르고에 똑같이 여기다가 밝은 재 이렇게 묻혔습니다. 자, 심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끝. 중심 잡고, 그리고 이게 두 손을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가 이렇게 놓고 요리하니까 두 손을 쓸 수가 있어요. 또 코코코코
콕콕 찔러주고, 잡고, 중심 잡아주고, 땅땅땅땅땅땅땅땅땅 쳐주고, 중심을 잡아주세요. 네. 중심 잡았어요. 자, 이렇게 했으면 말라야 되죠? 통진사. 자, 통진사. 들어갑니다. 넣었어요. 자, 이렇게. 통진사물. 사사사 넣고, 그 다음에 또 사사사 넣고, 또 땅땅땅 들고, 그다음에 대청마사 중립 깔아주고, 짠짠짠 깔아주고, 자, 너무 깊게 신겼다 싶으면 살짝 들어 올려서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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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척 마사, 대리 깔고, 펄라이트 깔고, 다이귀 흙 넣었습니다. 예쁜 거는요, 고스트고요. 여기 있는 거는, 드리아 철하래요. 철하. 철하 비싼 거 아니에요? 제가 뭘 알겠어요. 하여간 밝은 게 발랐어요. 그리고 자 심을 거라예. 다 했어요. 여기 총진 싹 넣고예. 위에는 세척 죽님 마사 넣었어요. 이쁘지예. 구름이네. 다육님께서 주신 이 선인장 같이 생겼는데 얘 솜털은 안 찔려예. 안 찔리고 아주 고와예. 심었고 요거는 그늘에서 키우라 그러시예. 전부 다 밝은 젖 발랐고 총진사 넣었어예. 이렇게 합니다.